자, 프로토거즐 테마로 렌탈 관련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대부분의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면 네. 최근 들어서 물가 인상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떤 경기라든지 물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쵸, 부분들 그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생활의 어떤 필수 가전이라고 느끼는 것들 뭐 커피머신, 정수기, 냉장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없이는 또 못 살거든요. 그쵸. 하지만 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렌탈 업계들이 계속 웃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회사 사무실에 보면 정수기라든지 커피 그쵸. 머신들이 다 렌탈이었어요. 구매가 네.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전 수요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반도체 업황들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렌탈 그리고 가전 렌탈 수요는 계속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초기 비용 부담이 뭐 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점들이 렌탈 업계에 MZ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들을 또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해서 해외 시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렌탈 계약들 보시면은 뭐 한번 뭐 일시적으로 금액을 비용을 받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장기 계약 있지 않습니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속 안정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등의 어떤 동남아 진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뭐 쿠코홈십스라든지 코웨이, 뭐 LG 헬로비전 뭐 이 정도 가전 렌탈 사업 기업들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들이 동남아 시장입니다. 지금 약간 대기업들의 어떤 탈중국화가 조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러시아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생산 차질을 계속 빚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어떤 동남아 지역으로 뭐 인니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는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차전지 기업들도 동남아를 또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흥국이라는 어떤 동남아와 인도 이쪽 시장이 조금 성장함에 따라서 또 최근 들어서 삶의 질이 높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환경 가전들,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간단하게 흐름 체크하면서 최선호 주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주로 방송에서 크게 언급이 되지가 않았던 어떤 종목군들입니다. 네. 코웨이, 뭐 쿠쿠홈시스, LG 헬로비전 네네, 등을 그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급면에서는 아직 거래량이 크게 뭐 동반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뭐 지수 눌림 따라서 코웨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계속 하방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쿠쿠홈시스도 오늘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양봉이 좀 두 개 정도 출현한 상황이고 L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로 여타 뭐 렌탈업들과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세 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코웨이의 경우에 2분기만 해도 매출이 9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도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뿐만이 아니고 매년 한 3개년에서 5년, 5개년 동안 꾸준하게 한 자릿수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네. 있고 쿠쿠홈시스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괜찮고 LG 헬로비전은 본업 자체가 이제 인터넷 TV였습니다. 케이블 TV, 알뜰폰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헬로렌탈 등을 통해 가지고 TV라든지 뭐 공기청정기, 뭐 음식물 처리기 등의 렌탈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의 어떤 신규 최근 신규 가입자들을 보면 70%가 20대에서 30대 MZ세대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렌탈 사업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겠다. 공유 경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볼까요? 네, 최선호주는 쿠쿠홈시스로 네, 정했고요. 아무래도 코웨이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규로 접근하기가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쿠쿠홈시스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26,550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대세적으로 주가 보시면 60일선 돌파했을 때 120일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좀 받는 부분들
지표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26,500원에서 상승 흐름을 확인할 때 한 3거래일 정도 양봉이 뜬 모습들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한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이제 밴드 안에서 조금 매수를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1차적으로 상단에 보이는 매물대까지는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니라든지 인도, 미국 등의 신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쿠크홈시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들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으로는 한일 렌털 시장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관 안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어 있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8월, 9월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연기금의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바닥은 안정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냐 해서 긍정적으로 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네. 매수 밴드는 27,000원에서 28,300원까지 정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라인 34,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800원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25,800원에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높여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렌탈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시장에서 뭐 전반적인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렇게 다달이 꼬박꼬박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쿠크홈시스 제안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테마인 이슈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